정말 섭외 요청이 좀 쇄도했던 그런 대표적인 슈가맨 중에 하나인데 왜 이제야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건지.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시즌 1, 2 다 연락이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은 누나가 안 나가면 나는 의미가 없다. 솔로 온 줄 알아요,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누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누나만 있으면 돼. 아, 그러니까 어쨌든 유영 씨가 슈가맨 출연 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이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일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 너무 오래됐고 또 이제 또 저의 또 생활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쉬운 결정이 좀 아니었어서 그래서 조금 계속 거절을 했는데 작가님이 연락이 오고 마지막 정말 정말 저를 설득한 마지막 그 작가님이 그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카드가 꽂혀 있는데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센스세요. 아 진짜 센스네. 대단하다. 그날 이후로 뭐 굉장히 또 일이 급속도로 좀 진행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연습도 좀 하시고 연습을 정말 오케이. 하겠어요 하고 난 다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 매일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한 3주, 4주를 연습을. 매일매일 나와서 연습을 하자 그래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어제까지도. 연습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네. 어제까지 9시까지 하고. 참, 정말. 그 두 분은 요즘 그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또 궁금한데 원상 씨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작 끝나고 파업을 했어요. 향수 사업. 향수를 제작해보자. 그래서 제작을 딱 했는데 뷰티 뭐 스킨, 로션 그런 전체에서 1위를 한 거예요. 진짜? 진짜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뿌듯한 마음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야, 이게 또... 아니, 그 우리 유영 씨는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아, 저는 자자 이후에 이쪽 일을 안 가려고 잠깐 쉬다가 지금은 국제대학교 K-POP 과에서 지금 공연 제작 수업을 아 요즘 교수님이세요? 예예. 예. 아니 사실 그 유영 교수님의 학교 생활이 진짜 좀 궁금한데 직접 좀 찍어 오셨다 그래요? 그래요? 합성. 이게 지금 그 계시는 학교인데. 여기 지금 학생들이시구나. 여기 멀리서 그냥 학생 같아. 저렇게 팀별로 과제를 주고 예, 예. 이제 공연 준비를 하는 팀들별로 저렇게. 아, 전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야, 교수님이. 예. 전반적인 거를 다. 학생분들 춤, 춤 잘 추시네. 아니, 엄청 잘 추시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발표했던 공연인데요. 아, 근데 그러네. 노래가 높긴 높아요. 네. 이 노래가 근데 진짜 높아요. 90년대 바이브가 약간 빠져있네요. 네. 그죠. 아니, 그 유영 씨가 이제 출연을 고민할 때 출연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나의 콧소리를 내가 찾게 되면 나가겠다. 콧소리. 네. 이 노래는 정말 제 음색이 너무 튀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소리를 내지 못하면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 스스로 내가 저 소리를 찾기 전에는.